얼마 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그 사정을 듣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마지막에 빨리 죽고 싶은 아무개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빨리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마음에 초월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영생을 내가 얻은 다음에는 더 이상 죽는 게 두려워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빨리 죽고 싶은 것은 결코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참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다윗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다윗은 빨리 죽고 싶은 심정일 그런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더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항상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금방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지고 그렇게 끝납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런 뜻에서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모든 시편이 같은 내용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패턴은 그렇습니다. 이 시편 63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1절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금방 응답받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데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황홀할 정도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3절은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고 찬양 가사가 됩니다. 개역성경으로 나중에 우리 예배 끝날 때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다윗처럼 이런 은혜를 매번 받을 수 있다면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죠. 다윗이 겪었던 어려운 일이 어떤 때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런 은혜를 성소에서 받았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한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성소를 정해두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법궤를 둔 성막이나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특별한 일이 있나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누구나 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성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마음의 완전한 답을 얻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 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성소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놀라운 거죠. 자,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왜 다윗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나 말입니다. 아, 만나 주시겠다는 성소에서 다 만나 주시지 왜 다윗에게만 또 특별히 그렇게 하시나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성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누군가는 예외가 있거나 모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항의하게 된다면, 하나님, 뭔가 역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 분명히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잘 받고 풍성히 받으며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내겐 왜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답답하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는 왜 다윗과 그렇게 다르냐? 하나님은 속 터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뭔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다윗과 왜 그렇게 다르냐?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받는 데는 거기에 까닭이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 합니다. 1절 표현에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실 때 여러분도 주님을 애타게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애타게 찾는구나. 그럼 어떻게 찾아야 애타게 찾는 거죠? 그 1절 하반절에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 지난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어요. 거기서 물이 떨어지면 그때는요, 그저 갈망이 아니고 발악입니다. 발악. 물 한 모금 얻으려고. 그래야 그는 사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성지순례 하다가 거기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요. 그 광야의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은 지금 다윗이 애타게 주님을 찾는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거의 발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마음이 그렇게 애탑니까?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광야 땅에서 물 한 모금 찾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주님을 찾으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다윗에게는 성이 안 차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줘야 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되더라. 다윗에게는 이건 말도 안 돼요. 계시되더라가 뭡니까? 만나야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내가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은혜인가 봐요. 다윗에겐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은혜면 은혜고 아니면 아니지 뭘 은혜인가 봐요. 저는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말이 안 통한다니까 응답이면 응답이고 아니면 아니지 무슨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의 망대시고,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이 실제로 그대로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길로 가라 그래도 다윗은 갑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 좋은 태도가 자신의 경험이 이 말씀하고 다를 때, 그럴 때 그냥 적당하게 넘기는 버려.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 예를 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는 못 듣겠어요. 뭐 나는 잘 안 되네. 이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건 분명한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게는 반드시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말 물 한 모금 없는 그 물기 없는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달려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지만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 것은 거의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미쳤다고 할 만큼 했던 모양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누가 섣불리 말은 못했지만 거의 추태에 가까운 그런 막 몸짓으로 춤을 췄어요. 그래서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 여기에 여종들도 다 있는데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 그 정도쯤이면 이건 좀 비정상이죠.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 미갈과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왜? 미갈이 자기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자기가 남편 다윗이 왕인데 그 법궤가 들어온다고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그 미갈,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은 안 창피하겠습니까? 그럴 정도였다니까. 다윗도 자기가 어떻게 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미갈에게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도 자기가 오늘 이렇게 막 춤을 춘 게, 아, 생각해 보니까 좀 창피할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들 특히 여자 계집종들이 볼 때는 좀 민망할 수도 있겠다고 다윗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나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셔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춤을 춘 거라고. 다윗은요, 하나님은 그에게는 진짜 분명한 실제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보시는 앞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와 같이 사세요. 날마다 저와 함께 같이 사세요. 오늘 6절 말씀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2편 2절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 날마다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날마다 함께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게 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였다니까요. 지금 아마 다윗이 우리 중에 있어도 우리가 틀림없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정 비정상이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또는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칠까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사람 예수한테 미친 사람인 것 같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하고 같은 유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예수님을 우아하게 믿으시네 이러면 다윗과 다릅니다. 다윗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이 그가 영성일기에 쓴 내용을 읽고 도전도 받았어요. 어떤 성도가 우물에 물을 길다가 우물에 그냥 꼬꾸라져서 빠졌습니다. 우물에 거꾸로 처박혔어요. 그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심정을 생각해서 우물에 거꾸로 처박힌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누군가가 빨리 우물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게 해달라. 그런데 기적같이 정말 그렇게 돼서 그가 우물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 내용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그때 우물에 처박혔을 때처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임동수 선교사님 마음에 갑자기 나는 저렇게 기도를 해봤나,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해봤나, 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그 심정이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우물에 거꾸로 처박혔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기도가 그게 진짜 갈급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도를 주세요, 그렇게 했노라고 그분이 쓰셨더라. 다윗이 꼭 그런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으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이렇게 돼요. 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던 사모님이 계신데 하루는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저에게 목사님 저는 언어장애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모님과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어장애가 있는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렇게 마음에 뭔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질문이 나온대요. 아, 오늘 목사님 식사하는 시간인데 내가 식사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해야지 생각은 그렇게 가는데 막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막 질문이 계속 나와서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를 상황에 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모님이 자기 자신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을 편안하게 식사하시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안타까움, 이 영적인 갈등, 정말 알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또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또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언어 장애가 있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모님이 거의 뭐 우는 얼굴이에요. 우는 얼굴.
제가 사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갈급함이 많은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사모님은 갈망이 너무나 강한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믿으세요, 제 말을. 이미 사모님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갈망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시군요. 이 갈망이 주님의 역사군요. 주님 더 해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우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사모님의 그 갈급함에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요 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다 은혜 받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가? 성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죠? 지금 성소가 어딜까요? 이 교회 예배당일까요? 그러니까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성소는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소는, 성도는 그 마음이 성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소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갈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갈급한 것조차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갈급한 자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다윗처럼만 그렇게 갈급해 보시면 다 은혜 받습니다. 이번 남성 부흥회 때 남자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집회에 온 건지 안 온 건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가보시라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면 다윗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다윗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을 받았군요. 이야,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으셨나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어리둥절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 복을 받았지? 다윗이 왜 우리 보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보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다 그 마음에 계신 거예요. 다윗은요 까무라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을, 우리는 그런 복이 복인 줄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돈이 복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나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격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걸 보고 다윗은 더 놀랄 거예요. 아마 까무러쳐 버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고도 얼굴 표정이 저럴 수가 있나? 이건 기적이다 이러면서 아마 그는 까무러칠 거예요.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도 무시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디 갔는데 전혀 존재감이 없어. 하나님이 그러실 때니까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주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말 주님께 매달렸다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이 주님께 매달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매달리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저는 다윗이 저를 만나면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상상이지만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왜? 지나친 게 닮았거든요. 다윗은요, 지나친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의 법궤 들어올 때 그렇게 춤추고 비정상이라니까. 아, 다윗 보고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니까. 근데 저도요 비슷해요. 육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처음에는 우리 교우들도 저 장선이 아니신 것 같아. 어떻게 24시간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 그저 주님 바라보라 이러면 될걸. 24시간 그거 하나 덧붙인 것 때문에 다윗이 저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야,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떻게 나랑 그렇게 마음이 통하냐. 영성일기까지 쓰면서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매일 점검해 보시라. 다윗이 야, 너 참 잘했다 이러실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야, 너 좀 더 강하게 하지 그랬냐? 그럴지도 모르죠. 그게 붙잡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돈이 더 드는 거예요? 무슨 뭐 공부를 더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24시간 나 예수님 바라보고 살 거야. 예수님 정말 나 이제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고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때예요. 여러분들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예수 믿으신 분들 교회 생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요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안 했어요. 은혜 받는 것도 이렇게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 정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보면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그런 열심이 이상해요.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이고 이렇게 막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준을 옆에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기준을 다윗에게 둬야 돼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아,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저는 이제 인터넷 뉴스를 안 봅니다. 정말 벌써 몇 주째 인터넷 뉴스를 끊었어요. 제가 안식년 끝나고 돌아 복귀했는데 한 주 지나니까 안식년 6개월 동안 쉰 효과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밀렸던 일 한꺼번에 다, 못 만났던 사람 다 만나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안식년 끝나고 오히려 빨리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막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것도 아닌, 기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도대체 뭘 빼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뉴스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따금씩 보는 겁니다. 저는 종이신문을 요즘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함께 뉴스가 다 뜨니까. 내가 만약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아, 그 인터넷 뉴스 보는 거 그게 하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거 안 보겠습니다. 너무 바쁘고 일이 이렇게 막 겹쳐있는데,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지금 아까운데,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 뉴스를 안 보는데, 아, 그 뒤에 놀라운 경험을 해요. 똑같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느껴지는 것. 이게 무슨 까닭일까? 인터넷 뉴스를 안 본 것 때문인가? 근데 실제로 인터넷 뉴스를 뭐 다 시간 모아봐야 뭐 한 20, 30분 될 수 있겠나요?
그게 없다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나. 아,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게 뉴스를 볼 때 꼭 봐야 되는 것만 봐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잡다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걸 그 보는 시간만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뉴스들,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거기에서 있던 영상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게 제 마음속에 오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본건 짧게 봤지만 마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묶여 있는 겁니다. 뉴스를 안 보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정리가 돼요. 마음에 집중이 너무너무 분명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에는 한 1시간, 2시간 매달릴 일이 한 2, 30분 말씀 묵상에 주님의 은혜와 영감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풍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보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지면, 뉴스를 볼 때 주님도 함께 바라보아지면 그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이 뉴스를 보면 완전히 세상에 마음 다 뺏기고 삽니다. 제가 미국 댈러스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뱀이 들어왔었어요. 한 20cm 정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뱀이지만, 아, 크지 않은 뱀이라고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뱀이 뭐 큰 뱀, 작은 뱀 다 따로 있습니까? 아, 20cm 정도 되는 뱀이 그 보일러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제 아내가 봤는데, 이거 그냥 두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든지 그 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 들고 뱀을 잡겠다고 나서긴 했는데 안 해보고 잡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뱀을 잡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놈이 독사인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진짜 난감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둘 수도 없고, 이게 뱀을 잡자니 영 자신도 없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뱀을 잡았어. 자기가 쥐도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잡은 거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역사죠. 그리고 뱀을 잡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아, 집에 뱀 한 마리 이렇게 조그만 놈 들어와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가 이런저런 세상의 소식들과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이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과 감정, 왜 이건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이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감당하게 하고 역사할 수 있는데도 헤매고 사는 거죠. 안식년 지난 6개월 동안 목사님 얼마나 좋으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뭐 육신적으로 고생을 했고 어떻게 다니면서 힘들었고 해서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정말 6개월 동안 행복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을 것 같았죠? 저 자신을 직면해 보게 되면서부터 그랬어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이게 다 힘든 조건인 줄 알았어요. 내게 이게 다 스트레스 원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늘 설교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교우들을 만나야지요. 또 동역자들이 있지요. 제가 상담도 해야지요. 그런 일들이 저를 참 힘들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나마도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늘 설교했었고 늘 성도들을 만나고 늘 동역자들이 옆에 있고 새벽기도부터 저녁 집회까지 늘 저에게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도 이런 믿음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거 다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그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선한 목적의 담임 목사고 그렇게 영성일기를 쓰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라고 했던 그 내가 이런 모습인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과 또 사역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혼자 있고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쓸 수가 있게 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인지 그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오싹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안식년 기간이니까 6개월 뒤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끝이에요. 누군가 더 이상 나를 붙들어줄 수가 없어요.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도 교인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돌아가도 되나? 오라고 하나? 네. 그러나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는 돌아올 엄두도 안 나요. 이젠 더 이상 여긴 제 자리가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아직도 주님 바라보기 안 되고 주님 인도 받는 일이 아직도 내가 자연스럽지가 않구나. 그럼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6월 중순쯤에 페이스북 컬럼 쓰는 것을 중단했어요. 왜? 페이스북 컬럼을 매일 쓰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제 주님 바라보는 제 믿음의 자세를 지키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마저도 중단했어요.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 그 한 달 반 동안 정말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만 저 자신의 모습으로 보고 싶었어요. 나는 어느 정도로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나는 정말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더 이상 이제 사역하는 목사가 아닌 은퇴 목사가 되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면 충분한 사람인가? 그건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될 진짜 중요한 문제더라. 제 안의 갈망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이게 거짓이나 과장은 혹시 아닌가? 그저 설교하니까, 그냥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정도는 아닌가?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신가? 이거 점검 안 해보면 나중에 진짜 그게 필요할 때가 되면 당황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반드시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인 것을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정말 갈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